밥을 설마.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여러분. 오랜만에 관전 컨텐츠 해보겠습니다. 2022년 미니팩이 나오고 게임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저도 요즘에 대회 하나 말고는 하스를 사실 안 켰거든요. 근데 그때 열심히 하면서 느낀 바로는 컨트롤이 굉장히 많아져서 관컨하기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하스스톤 역대로 컨트롤만 있으면 또 더 개씹 노잼이야. 컨트롤 하기 좋다고 해서 컨트롤만 있다? 안 돼요. 다크나이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그로가. 하스는 어그로가 셀 때 사람들이 가장 환호했어요. 근데 뭔가 김새가 이상했을 때가 레나탈 체력 40부터였단 말이죠. 그래서 미니팩까지 나와서 뭔가 수정을 거듭했을 텐데 그 느낌이 어떨지 저는 관전 컨텐츠로 좀 보고 싶어요. 저도 어그로 악사대 패치 후 본인이 개발했다고? 순위율 80%가 나온다고? 8월에 도법드. 아, 이게 미니팩 나오기 전이죠. 이때 내가 하스를 안 들어가고 지금까지 약간 손 안 가는 그런 것도 있긴 하거든. 바쁜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나? 이거 제가 대회에서 썼었거든요. 요게 다 신카드들인데 오랜만에 하스 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건 뭐냐? 내 손에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립니다. 중매 3장 뽑습니다. 향 좋음 인정. 쿨트러스는 항상 인정. 이거 신카드인데 써보니까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빼버림.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원래 평가 어땠지? 애매해요. 약간 구린 5칸이 느낌 들 것 같아. 딱 맞죠? 5칸이 낼 때도 4코 2,6일 때 어그로가 낼 때 기분 존나 나빴는데 뭔가 약해서 템포 죽는 느낌 나잖아 왠지. 근데 이 새끼는 그거 상, 그러니까 하위 5안 어그로가 5칸일 때 아 이게 1플러스 3플러스 뭐 이걸로 낼까 5칸이 낼까 할 때 이 새끼는 아 씨발 그냥 이 새끼 안 내버리자 할 것 같긴 해요. 나도 느낌상. 반갑습니다. 지금은 전설이 지금 며칠이냐? 9일? 아 이러면 하스 인기 없는 것 같아서 그거 보는 사람도 안 하면 어떡해. 이거 라이브니까 편집을 하는 걸로 해서 구라칩시다 우리. 1일이라고. 아니 1일인데 벌써 4급을 치셨어요? 아니 개빠르시네? 오늘부터 1일이라고 칩시다. 아 하스 더 많은 유입을 위해. 아 이씨 구라줌마.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을 속이는 일은 쉽지가 않는 거구나. 사람들의 반발을 이렇게 사게 되는 거구나. 저 채팅이 저렇게 돼버리는구나. 어그로 악사. 제가 아까 말했듯이 레나탈 체력 40 이후에 어그로가 솔직히 기분 나빠졌거든요. 왜냐면은 10체력 때려도 있잖아요. 10을 매겨도 30이 남아있다라는 건 하스 원래 하던 입장에서 더 뭔가 숨막히는 그런 게 있어. 뭔가 너무 많이 때려야 되는 느낌이다. 그래서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최신 메타의 어그로 악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어그로 인권 보호자? 어그로 보호자거든요. 하스 다크나이트인 어그로는 살아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셌으면 좋겠어요. 책벌레를 들고 갔습니다. 빠른 템포 2코 5사로 옛날에 토템 골렘처럼 약간 해버리겠다. 내 손표 없는 거? 상관없다. 네가 죽지 않냐. 그리고 드루이드는 체력이 40이 아니라 30이에요. 이러면 어그로 드루이드 가능성이 높고. 잠시만요. 이거 메타 파악을 제가 잘못해서 소개를 아예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이거 오히려 돌고 돌아서 40체력 저격해가지고 몰아치는 어그로가 유행인가요 요즘에? 이게 둘이가 이렇게 만난다고? 이따가 하스 리플레이도 한번 들려보고 구도를 한번 봐보자. 일단 어그로 대 어그로는 누가 유리할라나? 이 매치는 내가 거의 본 적이 없네. 해전은 어그로 드루요. 일단 오사가 개. 우와! 야 이거 드루가 혼돈의 이격 나와서 제가 대회 때 악사 들고 나가서 안 쓴 걸 약간 후회했던 카드거든요. 제가 얘 때문에 약간 악사 미러전에서 처발리고 그랬어요. 어? 얘가 한 판 더 보고
어그로 어그로는 좀 이게 아다리가 안 맞은 것 같고 컨트롤로 가보자. 난 컨트롤 뚫는지 안 뚫는지가 궁금해. 어그로가 저게 미러전에서 아 미러전이래 어그로 미러전? 어그로 미러전에서 저 1만화 3사 도발 나오잖아요? 하스에서 못 참는 부류들은 그냥 나가기도 함. 사제 만나면 그냥 나가는 부류들이 있어. 분명 여기도 있을 거야. 사제 만나면 그냥 나감. 그냥 이유도 없이 그런 거 같은 거임. 저 3사 도발로 나온다? 어? 안 해! 이거 나가버려. 이건 어떻게 들고 가나요? 상대방 아이디가 둘기네? 옛날에 코둘기가 생각나는 아이디네? 둘기. 아 본인은 다 갈 것 같다라는 채팅도 보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본인의 멀리건을 생각하면서 보는 것도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이 멀리건도 약간 음악 난 락 좋아해 힙합 좋아해처럼 멀리건도 정답 없거든요. 멀리건이 유일하게 훈수 안 받을 수 있는 공간이야. 사적 공간. 이유가 있으면 무슨 플레이를 해도 돼. 사실 멀리건. 근데 지금 QTS님께서는 되게 무난하게 1 플러스 2, 2를 짚고 갔어요. 저것만 빼고 4만원 치우겠다. 근데 이게 깊게 들어가자면 후공을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들고 가는 게 좀 안 좋을 수 있었다. 근데 쿨트러스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러면 동력이 없어져요. 이 악사가 후공 갖고 있을 때 동쿨 트러스 맞을 때가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 제일 적같거든요? 속공으로 막 체력 4인데 막 1, 2씩 남아갖고 막 한턴 빨리 나갖고 톡톡 쳐갖고 살아남았으면 진짜 게임 나가고 싶거든요? 고개 없어진 게 좀 크긴 합니다. 그쵸, 이게 그래서 오히려 이 덱은 쿨트러스가 알맞게 나오지 않는 이상 들고 있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는 덱이라는 걸 보여주죠. 지금 이 핸드들이 뭔가 조금씩 어긋나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러면은 어떻게 털 건가요, 여러분들이면? 2-2? 2-2. 아니 40 왜 다 망했는데? 어? 지금 두 판째인데 40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놀라운데 좀? 오히려 좋은데? 상대 40이었는데 지금 깎인 거예요? 아니 졸라 세네? 언제 저렇게 뺐냐? 어? 나 진짜 잠깐 정신 놓고 딴 거에 보고 있다 보니까 아까 30부터 봤거든요. 제가 쳐다봤을 때가 처음 봤을 때가 맞네요. 나왔네요. 23? 그럼 레나탈 전이었으면 13인 체력. 수렵 본체 갈기고 전투검 차서 본체 그냥 때려버리면서 17 만들고 쿨트러스 때리면서 한 대 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본체만 본다면. 왜냐? 도적이 본인보다 빠를 순 거의 없으니까. 거의라고 하는 이유조차 도적이기 때문에 거의라고 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냉정하게는. 어? 설마? 설마? 뭐야 저거? 전드 레전드 톱니뼈가시에다가 비밀을 하나 걸어놓고요. 비밀이 있으면 소환하는 4코 사로나이트 상위호환을 해놨는데 이게 4사인가요? 그럼 찍어야 되는데 와 이게 찍을 수도 없고 이거는 또 5장 될 때까지 뽑는 건데 이건 또 3장 이건 뭔데? 만화 어떡해요! 못 찍죠. 안 찍었으면 안 찍고 찍었으면 너무 애초에 찍었어야 되고. 이거 너무 기분 나쁜데요? 설마 이거 어? 진짜로? 진짜인데 이거?
진짜 역전이라고? 만약에 이거를 역전 당한다라면 진짜 40체력이 사기인 거야. 왜냐면 어그로 악사와 헌트를 도적이 만났을 때는 악사가 뚫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보거든요, 전. 근데 어그로의 메리트가 너무 사라지잖아. 뭐 멀리건 때부터 집어야 할 게 많아 보이긴 하지만 고려해야 될 게 일단 상대방도 완벽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이게 뭔가 신카드들이 좀 거시기 하네. 어? 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맞네 이러면. 맞나? 몰라. 모르겠어.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 정확히는. 자, 이러면 저 19체력과 비밀 하나 걸린 다음 턴부터 2만화가 줄여져 있는 유사 거프를 뚫어낼 수가 있냐는 거지, 난. 이 어그로 포지션들이. 자, 레나탈 이 수비 체제 갖췄어요. 이곳에 있다. 되나요? 보여주나요? 제이스를 뽑으면 이긴다. 무기를 올리는 게 많이 됐고 빠방 쏘는 게 어 베스트긴 하네. 제이스가 30체였으면 이겼을 듯? 그래서 이제 신카드 이 밸류 높여주면서 내한테 나온 거기도 한데. 아 잠시만 이거 근데 끝까지 봐야겠지만 아까 전에 안 치고 5사 안 만들고 4사랑 막 애매하게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질만한 정도의 디테일일지도. 이게 생각보다 뚫릴 것 같기도 하고. 거프 어? 에? 에? 그 밥을 설마? 속단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오케이? 나 인정하는 부분 다섯 장 될 때까지 카드 뽑습니다와 스테노 주문 두 장 세트라면 아직까진 인정. 그러면 이걸로 전투감을 버리고 어 근데 어그로 악사라서 뭔가 각이 나오기도 힘들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상대 찾는 중 하스를 사랑하시네요. 더 갈고 닦으러 가셨어요.